호시 형이 강남감채 할 때 커피랑 우유 먹을 때 네. 같이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커피잖아요. 맞아요. 바람 안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을 위한 라떼. 굉장히 매력있어요. 네, 맛있어요. 음악 중심 더운 날 이렇게 응원해주신 캐럿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예. 이 바보 라떼 이 이름이 너무 좋아. 바보 라떼. 바람만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을 위한. 바람 봐도 보고 싶은데 약간 왜 우유와 커피를 동시에 안 먹고 따로 먹으면서 카페 라떼 맛을 느끼는 그 자신. 약간 짬짜면 같죠. 사실 내 취향은 우유 쪽이 좀 가깝다. 아, 너 금방 그걸 다 먹었네. 물 원래 빠르게 먹는 거야. 그때 이런 맛이었던 것 같은데. 그때보다 살짝 디벨롭이 된 것 같아요. 아, 그때보다 조금 더 우유에서 약간 단맛이 조금 더 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어요? 그때보다 향상시켰다면서. 야, 이거 반 찢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우유 찢어서 먹어도 되는데? 그래 그렇게 해서 반 찢어서 이거 먹어. 그래 굳이 반을 찢을까? 반 찢었어? 반 찢었어. 잘했어 잘했대. 잘했지. 아 근데 이거 잠자는 사람인가? 이게 커피 카페인이 잠자는 사람한테도 이게 딱 깨울 수 있으면 그 에너지를 주네. 근데 나 잠을 수도 있잖아. 왜 이렇게 또 해줘야 된단 말이야. 자 목표를 또 정한이 오늘 잠이 싹 깨네. 이게 에너지가 아시아 리스펙. 제 아이디였나? 어쨌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반 찢어서 먹을 거예요. 날씨가 진짜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찢어줘? 아 찢어줘. 나만 우유가 달아. 아니야 좀 달아. 우유 대단해 크지? 좀 달아. 우유 너무 맛있어. 연유 같아. 이 아이디어 진짜 좋은 거 같아. 나중에 여기 이제 우유에다가 녹차. 맞아. 홍차. 우유에다가 뭐 이렇게 우렁차. 뭐 원액 그런 거. 빨대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. 아니면은 뭐 그거 있을걸? 그 뭐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뭐 여기 짜장면 짬뽕. 아 여기다가 이제 닭가슴살이랑 그건 그냥 나긴나기지. 나긴나기 없잖아. 나긴나기 사면 되지. 돈이 없잖아. 너 왜 돈이 없어? 거짓말하고 있어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 많이 드세요. 응원 되고요. 안녕. 바보. 아까 이제 인가 산옥 2시 30쯤 하고 조금 자다가 방금 일어나서 1시쯤에 유부초밥이랑 라면을 먹었습니다. 술만 먹었냐? 네? 술만 먹었냐? 자고 있었잖아. 어? 언제? 방금 저기서 죽어서 자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숙성이라고. 아 네 오늘 막방인데 처음은 이제 블랙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화이트로 네 맘을 훔칠 블랙스트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는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근데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보면서 약간 다들 흰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좀 무대가 예쁘게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생눈 눈화장 안함 얼른 바꿔 와. 눈 작어 눈화장 했어? 아직 안 했어. 너도 작아. 네, 너보단 컸어. 졌어?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. 계속 질문해보세요. 별거 아니에요. MC 들어갈게요. 민규 씨 들어간다.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. 호흡 곤란 정도. 살짝 숨찬 정도. 농담이고. 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. 질문 좀 해주세요. 저 말하잖아요. 네 아까 매점 가서 유부초밥. 저 아직 안 먹었어요. 먹었잖아 유부초밥. 그 한 입씩 먹은 거예요. 아니 네 개 다 한 입씩 먹긴 했는데 네 개를 그 한 입씩 먹었지만 제가 새 거를 까서 먹지 않았어요. 어쨌든 먹었다는 거죠. 그렇죠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김치. 김치? 김치 없었는데? 김치 있었는데? 어 진짜? 두 번째 김치인데? 새우야 새우. 그게 새우야? 어. 김치 없었어. 첫 번째가 숯불, 두 번째가 새우, 세 번째가 참치, 네 번째가 계란. 어, 지금 뭐 먹은 거? 새우스. 새우스. 난 숯불스. 저 눈 있어요. 오늘 이 컨셉이에요. 오늘 새 순백의 미.
청순. 새하얀 마음 백구. 사람을 잘 따르고 먼저 다가가는 건 어려워하지만 상대방이 다가와주면 그 이게 나야. 이거 맞아. 진짜 나. 이건 진짜 나. 내가 혈액형을 안 믿는 이유. 의리가 넘치는 혈액형입니다. 그렇지. A형?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굉장히 힘들어. 나 그러고 진짜 B형 상관이 진짜. 아 B형이야. 나도 힘들고. 그래 이거 모두가 이게 모두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야. 그러면 이제 A형들이 보면서 오, 나 이거 맞아. 이형도 이제 또 네가 맞는 게 있어. 성격이 원만하고 누군가 잘못이 있을 경우 웬만하면 니 탓 내 탓 시시비비 거리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한다. 그래서 연습생 때 나를 그렇게 싸웠냐? 술자리에 주사가 별로 없다. 어? A형! A형이지? O형이지. 오형. 술자리에 주사가 없는 게 혈액형으로도 결정이 되는 거야. 주무실 수 어떻게 해. 이건 맞네. 그만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. 나도 그래. A형. 뭐야. O형 누구? 형 말고 또 명호 오케이. 내가 한번 해볼게. 명호 형 술자리 자체 진짜 안 좋아하잖아. 맞아. 삶과 다른 거 있어. 그니까. 봐봐. 그 다음에 은근히 자기관리에 신경을 쓴다. 어때 어때 맞지? 그 다음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. 그건 맞지. 그건 나 구차하지 않아. 구차하고 싶지 않아. 구차하고 싶지 않아. 나도. 야 봐봐. 좀 귀여워.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 감각은 그다지 좋지. 오! 야, 너는 잘 맞아떨어졌다. 근데 차라리 동생이야. 근데 나 이게 O형이야. 이게 O형이잖아. 아, 이거 야, 이거 O형이잖아. 이거 O형이네. 아, 이거는 O형이네. 아, 그러면 상관이 없네. 이거 그냥 B형이 보면 B형이 맞아.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. 너 O형 아니야? 자, 여러분. 그냥 방금 거 스포일이야. 어, 야, 너 O형 아니야? 근데 이거 O형 진짜 O형 아니야? 야 봐봐 디노 A형이잖아.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 감각은 없는 것 같다. 이건 다 오해할 거잖아. 그치. 왜 오해해? 아니 왜 오해하는 거야? 많이 발전해. 나 저기 꼭 보여줘? 인싸셉으로 각자 혈액형 검사 좀 하고 오자. 혈액형의 모순이네요. 혈액형 약간 그런 있네. 와 진짜 나 네가 B형이 이만큼 사람을 혈액형 하나로 특징을 설명할 수 없어. 그래. 정말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. 어때? 너의 생각이 맞다 틀려.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. 약간 있는 거 같다. 아까 조경이가 나한테 왔어. 약간 맞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나한테 왔어. 갑자기 약간 있는 거 같아. 아니야 그거 아니다. 맞아. 맞아. 나 진짜 B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거는 맞다 생각했는데 O형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야 지마 지마. 야 이게 뭐야. 아빠? 네, 지금 저희는 인터뷰를 갑니다. 순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두 개명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가자! 가자! 저요? 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슬플 달리고 팔로우! 엄식 직진들이 받아 후! 후!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. 아, 일주일 동안 뭔가 재미도 있고 재미는 너무 있는데 뭔가 너무 일찍 끝나는 느낌이라 맞아요. 아쉬움이 좀 맞아, 많이 들어. 한 주밖에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지만 할 일은 많을 테니까. 힛 사운드 끝 힛 사운드 불꽃 활동이었죠? 힛 사운드 힛 사운드 아!